안녕하십니까. 다강사 펄입니다. 오늘은 아랍어 문법 세 번째 시간으로 명사의 격, 명사문의 부정, 의문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학생은 딸리분이죠. 딸리분 직격일 때는 한 학생이 할 때는 딸리분 됩니다. 딸리분. 근데 여학생이 할 때, 남성 명사를 여성 명사 할 때는 남성 명사 의미에 따마르부타를 붙이면 되죠. 그리고 주격을 잃을 때는 딸리바뚠 하고 운을 붙여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소유격 한 남학생의 할 때는 딸리빈 딸리빈 좋습니다. 그 다음 한 여학생의 할 때는 딸리바띤 딸리바띤 하면 되죠. 그 다음에 목적격을 한 학생 한 남학생을 할 때는 딸리반, 딸리반, 이렇게, 딸리반, 되고, 그 다음에, 한 여학생을 할 때는, 딸리봤던, 딸리봤던, 되죠. 자, 그 다음에, 주격의 의문을 보겠습니다. 살리문, 딸리분, 살리문, 딸리분, 하면은, 살리문, 학생이다, 가 되는데, 여기, 주어도 주격, 보어도 주격, 그죠? 자, 이걸 갖다가 우리는 명사와 명사가 연결돼서 한 문장이 될 때, 우리는 명사문이라고 합니다. 명사문. 자, 다음. 위다두 딸리바뚠 미날까 이랬디. 자, 위다두는 딸리바뚠, 딸리바뚠, 주어죠. 주어. 주어인데, 어디서 왔냐면은, 미날 꺼 히라띠, 카이로에서 온, 한 여학생입니다가 됩니다. 자, 여기다도. 다음. 소유격. 전지사의 목적으로서 소유격이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. 소유격. 자, 다음. 이 전치사가 오면은 그 다음 명사는 항상 소유격이 오는데, 민은 어디로부터고 이 피는 어디에서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from이라고 보면 되고, 이거는 in이라고 보면 됩니다. in. 자, 봅시다. 미날 무디리, 미날 무디리요. 자, 그래서 이리죠, 미나리. 미나리 무다리 무디리 하면은 무디리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그 매니저, 부장, 과장 다 됩니다. 그래서 과장으로부터 미날 무디리 하면 되죠. 미날 무디리 하면 되고, 그다음에 휠 막다비 사무실에서 막다비 사무실에서, 그다음에 휠 기타비 책에서 미날 기타비 하면은 책으로부터가 되죠. 자, 소유관계도 어떤 그두 명사 사이에 소유관계도 뒤에 나오는 명사의 소유격을 표시해줌으로써 소유관계가 됩니다. 볼까요? 바블 바이띠 하면은 바블은 문이죠. 바이뚜는 집인데 이 마지막에 의미에 소유격을 붙여줌으로 해서 그 집의 문이라는 것이 됩니다. 그래서 소유관계가 성립되는 거죠. 다음 목적어의 예문을 보겠습니다. 까발뚜 바이 빈딴 휠 사리허 까발뚜 빈딴 휠 사리허. 까발뚜는 내가 만났다는 것이죠. 내가 나는 내가 그죠? 내가 만났다. 까발뚜는 여기 뚜는 내죠. 내가 만났다. 누구를? 빈딴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. 여기서 휠 사리 거리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 동사의 목적으로서 여기 목적격 왔죠. 자, 목적격을 보았습니다. 다음에 부정문의 명사문의 부정은 라이사를 쓴다는 거. 이 라이사는 각 인칭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. 별도로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살림 미날 바이루 따. 바이루 따.
자, 아까는 그 전수 다음에 오는 명사는 소유격이 된다고 했는데, 이것은 예외적으로 이 바이루트는 따가 됩니다. 그래서 살림은 베이루트에서 왔다. 살림 민 바이루트. 바이루트. 자. 자, 부정은 라이사 살림 민 바이루트다. 아니죠. 자, 살림은 베이루트에서 오지 않았다. 그죠? 그 다음, 마리암은 예, 마리암은 여기에 있다. 예, 여기가 없다 할 때는, 라이사트 마리암은 라이사트 마리암은 예, 3인칭 단수 여성인 경우는, 예, 이 라이사가 변해서 라이사트로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후와 필 가히라 후와 필 가히라 그는 가히로에 있다. 그죠? 근데 라이사 필 가히라 그러면 그는 가히로에 없습니다. 됩니다. 이 라이사만 보고도 후를 알 수 있죠. 왜? 이 라이사는 후가 주어죠. 그렇기 때문에 동사만 보고도 주어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어는 생략해도 되죠. 나후누 알란 필 이라키. 나후누 우리는 지금 알란 지금 필 알아 이라키 이라크에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이라크에 없다 할 때는 라스나 알란 필 이라키입니다. 라스나는 나후누의 동사죠. 그래서 이 나후누 쓰지 않고도 나스 라이 라스나만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. 아니, 그래서 이게 쓰지 않았습니다. 라스나 알란 필 이라키. 자, 음문사 한번 볼까요? 아와 할 뭐 하자 기타분 하면은 이것은 책이다인데 이것이 책입니까 할 때는 음운사 할을 씁니다. 할 하자 기타분 이것은 책입니까? 이렇게. 그다음에 아하자 기타분 해야 되죠. 이 아를 써서도 음운문을 만듭니다. 그런데 아와 할은 기능이나 뜻이 같으나 이 아는 항상 다 주어에 같이 붙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함자도 마술이 시작한 단어는 할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. 그래서 할 무디르 필 막다비 네, 그 과장이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까? 되죠. 그 다음에 라이사 무디르 필 막다비 지금 과장이 사무실에 없습니까? 할 때 부정으로 물을 때 R을 또 많이 쓴다는 거죠. 부정사 앞에서 R을 많이 쓴다. 그 다음에 라이사 까잘리까? 이거는 참 많이 씁니다. 회화에서 꼭 외워주세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라이사 까잘리까? 라이사 까잘리까? 라이사 까잘리까?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